네. 아, 시간이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얼른 오늘 좀 그렇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한 3분이니까 뭐 간략하게 뭐 일정 정도 보고 네. 시작 볼까요? 오늘은 이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있고 이제 유럽 통화 정책 회의가 있고요. 일본에서도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 네. 기업 설명회가 있어서 오전에 뭐 하이닉스랑 좀 비슷한 시각인지 아니면 또 디램 메모리 쪽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인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 그 주가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실적 발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애플, 아마존이 이제 오늘 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좀 주목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삼성증권업 혹시 이제 주주분들은 내일까지니까요. 이제 유상증자 청약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그 주주분들 9월 15일 종가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유상자를 그래서 꼭 주주분들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증권 중공업. 중공업 아 중공업. 네. 어제 주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유증 받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네. 그, 들어가도 다 주는 거예요? 지금 9월 15일 종가에 아, 지금 사면 안 되고 아 지금 하면 안 돼? 9월 15일까지 갖고 있다가 판 네, 분들도 가능성하다 이거죠? 9월 16일 이후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15일 종가 기준으로 갖고 계셨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거 알려주죠 MTS 같은 데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그 문자를 네. 보내줘요. 근데 간혹 이제 까먹으신 분들 계셔서 네, 이거 청약 안 하면 본인만 손해예요. 누가 뭐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 인도머니니까. 인도머니가 뭐예요? 아 지금 청약하면 그 신주 발행 가격이 지금 시가보다 낮겠지? 5,200원인가 네. 할 거예요. 일단 먹은 상태에 시작한다는 거죠. 이미 6,000원 넘어가서. 아 그런 건 인도머니라고 하는군요. 네, 하나 또 배워갑니다. 네. 네. 전화. 인도머니. 자 그리고 이제 장이 네.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뭐 예상 분위기만 좀 말씀드리면. 현재 오늘도 좀 삼성전자는 조금 더 밀리면서 일단 시작하는 분위기 같고요. 삼성전자요? 네, 0.7% 정도.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더라고요. 그냥 끝없이 매도를 하고 있어서. 근데 하이닉스는 또 산단 말이에요. 시원하네. 정반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반대? 네. 정반꿀? 네.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오늘도 상승 출발할 것 같고 네. 삼성전자 좀 빠지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오늘 그 미국의 나스닥이 좀 괜찮아서 네이버 카카오 출발이 좋은데 미국에서 그 금리가 급락했잖아요. 국채 금리가.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은 오늘 일단 좀 출발이 안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좀 충격적으로 빠졌던 게 이제 LG생활건강인데 오늘도 한 1.7% 정도. 이 회사가 이제 빠진 이유는 후가 좀 매출 성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후. 예, 네, 그 네. 고가 브랜드. 그래서 네네네. 그 우려감으로 일단 오늘도 좀 출발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제 그 코스피는 네. 네, 마이너스에 좀 출발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는 1포인트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0.7% 그래서 다시 7만 원 이하로 좀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이제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같은 기업인데 어쨌든 조금 움직임은 되게 하이닉스는 너무나 하이닉스는 좀 단단한데 네. 삼성전자 다시 이제 7만 원 무너져 버리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종목별로는 OCI가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4% 주가 강세로 일단 스타트를 끊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한 3% 정도 올랐고 네. 녹십자도 한 2% 정도 일단 올라서 오늘 백신주가 출발이 좋은 편이고요. 그 외에 네이버가 좋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선주들 좋은데 1.3% 오르고 있고요. 기아도 이제 방금 뭐 유재용 연구원 얘기하신 대로 실적에 대한 평가들은 대부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 정도 상승세로 출발을 잘했고 대우조선해양도 출발이 오늘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그 국제유가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란이 이제 핵협상 할 거다 11월에 그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란 물량이 이제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S-OIL이 한 1.88% 정도 빠져 있고요. 또 경기 민감주 대표 주자죠. 포스코가 1.4%, 아모리퍼시픽이 1%, 어제 실적 발표했던 이제 삼성물산이 한 1% 정도 빠지면서 네.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좀 하락하는 기업들이 조금 많아지면서 증시는 좀 약간 지지부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네.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업종 대표주 중에서 바이오 기업들 일단 출발은 조금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LNF가 오늘 좀 출발이 좋습니다. 2.6% 반등하고 있고 네. 그리고 펄오비스가 한 1% 올랐고 첨보가 한 1% 정도 올랐으면서 뭐 급등하는 기업은 없는데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을 했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그 컴투스가 한 1% 빠졌고요. 아프리카 TV가 한 1%, 원익 IPS가 1%, 반도체하고 일부 좀 콘텐츠 기업들이 조금 빠집니다. 근데 이제 거의 그냥 그 움직임들이 없어서 코스닥은 마이너스 0.42포인트 정도 그래서 거의 그냥 보합 정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크게 지금 아직 오전장은 움직임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외국인들이 472억 정도 지금 벌써 매도가 좀 굉장히 강한데 아마 삼성전자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네. 368억 정도를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그거 제외하면은 크게 매도는 없는 편이고요. 오늘 이제 운수창고 쪽 해운이나 항공 그다음에 일부 네이버 또 운수장비 자동차 조선 이쪽으로 일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 투자들은 지금 현재 오늘 104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전기전자를 좀 사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이 좀 코스피가 답답한 게 삼성전자에 대한 좀 매도가 외국인들이 좀 집중적으로 그러네요. 나오고 있어서 이게 약간의 좀 증시에는 부담인데 근데 그걸 제외하면 그렇게 분위기 자체는 살짝 이제 회복하면서 네, 7만 원을 회복하긴 7만 했는데 아, 약하네. 그러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오르는 거 보면 반도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게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만 유독 파는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예. 굳이 그러니까 하이닉스까지 같이 팔면은 우리가 반도체 아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일주일 내내 사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 100%잖아요 하이닉스. 네. 메모리 순수 업체니까 그래서 조금 오늘 IR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모바일 가지는 안 좋게 보나? 근데 모바일은 뭐 주가에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중 자체가 아주 높은 건 아니라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메모리는 이익이고요. 네.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이제 PER을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애널리스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자본 배치가 문제일 겁니다. 자본 부채, 자본 배치. 100조 넘는 돈을 네? 아, 그죠 지금 110조 아이들, 현금 갖고 아이들 머니와 하고 있으니까 빨리 그걸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든지 뭐 네?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업종으로는 일단 시멘트 업종이 오늘 오랜만에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영화 관련주도 오늘 조금 더 뭐 J콘텐트리나 뉴 같은 기업들이 계속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그 김프로님 저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조선주가 오늘도 지금 코스피에서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조선 업종이 1% 정도 다 오르면서 상위권이 포진이 돼 있고 쿠팡 관련주도 오늘 조금 일부 올라가고 있고요. 웹툰 그다음 미국의 이제 빅테크가 오르다 보니까 카카오 네이버 또 엔터사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들이 여전히 좀 강한 것 같아요. 컨텐츠 기업들이 아직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이제 일부 전기차 섹터 조금 반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빠지는 거는 오늘 그 비트코인 관련주는 조금 일부 밀리고 있고요. 네. 항공주는 오늘 일부 좀 밀리고 있고 정유주는 이제 국제유가 하락 때문에 좀 빠지고 있고 카지노도 좀 빠집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하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뭐 지난주에 특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좋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철강주가 좀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미국의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네.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오늘 시장 보면 미국과 비슷합니다. 미국처럼 빅테크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콘텐츠에 관련된 기업은 강하고 그리고 경기 민감주는 조선주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좀 약한 그런 상황이 일단 오늘 오전장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정도 상황이고요. 그러면 또 뭐 주요 리포트들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오늘 나왔던 것 중에 그 KB증권의 신동준 이제 센터장님하고 그 박유한 애널리스트가 썼던 이제 보고서인데요. 그 전반적인 이제 경제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뷰인데 그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 우려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인데요. 일단 이제 인플레 우려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북반구가 이제 겨울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절적 요인이 좀 있어서 그
그리고 국채 금리는 굉장히 좀 더 높게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금리가 급락을 했는데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분기 중에 1.85%까지 네. 상승을 할 걸로 내년 일단, 1분기? 네, 내년 1분기까지.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현재 가치주가 안 좋지만 KB에서는 가치주의 상대적 강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약간 긴 시각이니까요. 그리고 공급망 차질의 문제들은 결국 팬데믹 때문인데 결국 해소는 된다.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이동 제한 풀리면 당연히 노동력이 복귀가 되고 또 난방 수요는 언젠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분기가 인플레 정점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더 이어지는 게 왜냐하면 병목 현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물가는 오르는데 그 좀 우려되는 게 또 경기 부담까지 있다 보니까 네. 일부 내년 1분기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자체는 조금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거는 언젠가 해소되는 문제니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은 긴축 조정이 맞는데 바닥은 PER 10배인 2870으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저번에 한번 2900 갔다 왔잖아요. 그 부근을 바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여전히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아니라 네. 몇 나라에만 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수요도 한몫을 했대요. 이 인플라 올라온 이유가 연말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소매상들이 이제 미리 선주문을 다 땡겨서 해버린 거죠. 물량 확보하려고. 그래서 이 소비 시즌 좀 지나면 병목 현상도 최악은 면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중국 경기도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전략은 뭐냐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그 중소형 성장주를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콘텐츠, 미디어, 엔터, 게임, 친환경, 전지, 수소, 태양광, 풍력, 바이오 이쪽은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가치주가 그 수급이 비어 있대요. 네. 흔히 이제 빈집털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급 자체가 너무나 비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가치주 한번 좀 네.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뭐 음식료나 자동차 업종을 좀 추천을 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NH투자증권의 이규하 애널리스트가 아마 내일일 거예요. 그 이 페이스북이 이제 인수했던 그 오큘러스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퀘스트 프로라는 신제품이 나온대요. 퀘스트 2 말고 VR 기기. VR 기기 네. 하드웨어. 네. 네. 그게 이제 내일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라는 이름으로 내일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3차원 이제 메타버스 시대를 앞당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공개가 될 텐데 이제 거기서 주목하실 게 하드웨어 특징이 4K 디스플레이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시선과 입술 모양 이런 모든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가나 봐요. 거기에 5개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카메라가 5개 들어가고. VR 기기 안에 안쪽으로 네. 나를 보는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본인 몸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요걸 쓰게 되면 네. 이 카메라하고 3D 라이다가 들어가가지고 시선 같은 것들을 이제 감지를 하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메라 같은 거라든가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고 또 부피와 무게도 감소되고 그래서 여기 이게 기존에는 2차원 메타버스였나 봐요. 2차원적으로 이제 구현된 메타버스인데 네. 요걸 하게 되면 이제 3차원으로 앞당기는 거죠. 그래서 VR, AR 다 가능하고 네. 그래서 가격은 399달러 수준. 45만 원. 뭐. 아, 근데 그런 거 한번 써봤어요, 정프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뭐. 써봤죠. 오큘러스 같은 거. 네. 하, 그래서 나 쓰는 거는 특별히 안경 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경 끼고 쓸 수 있어요. 안 불편해? 안 눌려? 아 그리고 아 이게 이제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네. 안경 안 끼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안 끼고 그냥 봐도 아, 크게 뭐 이렇게 안 보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안 쓰고 하는 방법 없나? 안 쓰고. 헤드마운트 이거 안 하고요. 하지 마세요. 나는 그게 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솔직히 이걸 쓴다는 거는 네.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죠. 안 쓰고 예전에 그 구글의 그 무슨 글라스 그 실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눈에 쓰는 것 중에 성공한 게 없어 지금까지. 아, 그 멀미 나더라고요. 전 쓰니까 솔직히 네, 응? 멀미 나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왜 이렇게 그 계속 애널리스트에 쓰냐면 오큘러스 건 성공을 했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아닌데 미국 같은 데서는 성공을 하고 이 다음에 이제 애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대요. 애플, 구글 다. 그래서 좀 시장이 커질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결국 여기 하드웨어 납품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으니까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관련 부품에서 하려는데 나보고 제 부정님 아, 그 얘기했다고 어떻게 집을 보내시나 바로인데 바로인데 네.
아 근데 진짜 저도 뭐 그 진짜 이게 있다마는 걸 앞에 쓰고 뭘 한다는 건 그거 주는 효익이 엄청 크더라도 선글라스 정도 크기면 어떠세요? 좋지. 그 정도면 괜찮지. 그 정도면 괜찮아. 자 이제 집에서 예를 들면 야 내 그 VR 안경 줘봐. 그래서 딱 끼고 그건 괜찮은데 이 무겁잖아 일단. 네네네. 아 그건. 뭐 일단 몰입감을 좀 줘야 돼서 일단 가리긴 다 가려야 될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좀 가볍게 가겠습니다. 안경 형태로도 좀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내 네, 이것도 나올 거예요. 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맞아요. 하드웨어 쪽으로 가야지. 가야 되겠지. 네. 이제 거기서 주목하실 거는 이제 반도체랑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카메라. 이 두 가지 또 디스플레이가 OLED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회사들한테는 또 새로운 시장이 하나 열릴 수 있어서 네.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고서 중에 그 하나투자증권의 이봉진 애널리스트의 자료인데 역시 요새 뭐 조선이 좋긴 좋은데 그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면 이제 컨테이너선 관련 지표는 좀 지고 LNG선 관련 지표가 좀 뜨고 있대요. 그래서 북미 컨테이너 물동량이 9월달에 2% 정도 증가에 그쳤고요. 올해 전체 물동량 증가율 전망치도 오히려 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LNG는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중국의 LNG 수입량이 9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17.8%나 늘어났고요. 네. 실제 국내 조선사 LNG 수주도 지금 크게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상재해와 위드 코로나로 화석연료 수요 증가로 에너지 가격 강세가 뭐 아까 KB증권 얘기처럼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연말에는 LNG 수주가 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내년에는 탱커선 그 원유 운반선 있잖아요. 그거 발주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조선주 랠리가 그냥 단지 그냥 여기서 끝난다기보다는 이 수주가 계속 이어진다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조선업종의 상승은 그러니까 LNG로 시작이 됐지만 내년에 네. 탱커선까지 한번 주주분들은 체크를 계속 하시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또 있습니까? 아, 오늘은 요 정도. 요 정도 하면 될까요? 예, 네. 자, 시장 다시 한 번만 네.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이 각각 0.07 플러스랑 코스닥. 그냥 혼조. 보아 혼조. 보아 혼조. 네, 뭐 0.0 뭐 오르고 0.0 몇 빠지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까지 다 별 의미 없습니다 오늘. 네.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잘 버티고요. 네. 삼성전자도 어쨌든 그 우리 여미사께서 희한하다고 막 그래서 그런지 다시 플러스 네, 다시 플러스 자존심이 있지. 그렇습니까? 네. 그죠? 예. 네. 네, 그런 정도. 네. 그리고 조선주가 여전히 좀 강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보니까 최근 시장 보면 하방은 되게 단단해진 거는 느껴지는데. 이게 뭔가가 이게 이 지수로 올릴 수 있는 이 대표주들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상단이 막혀가지고 맞아요. 되게 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 저는 여전히 그 2차전지 소재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시 탁 올라주는 모습이 나오면 장이 굉장히 더 강해질 것 같은데 네. 아,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랐다니까. 니켈이다 뭐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부담스럽고 그 중국의 그 저 뭐죠 그 테슬라의 중국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아, LFP 네. 그렇고 그게 근데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들은 하는데 이제 빌미가 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주가 좀 오른 상태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빌미가 좀 됐던 네. 것 같더라고. 어제도 이런 종목들이 다시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보실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마도 이 조선주의 상승세도 관찰의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네. 이유가 워낙에 이제 PBR이나 PER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낮아져 있는 네, 상태에서 네. 큰 매수세가 들어온 거니까 그런 그것도 좀 잘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방송은 이 정도로 아침 시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여미사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조심 들어가세요. 네, 네. 뭐야? 또 뭐 할 얘기 있구나. 아,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여러분께 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 우리 여미사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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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